질문과 답변을 보낼 형태로 팁 인터뷰. 조승우 씨, 비밀의 숲이 꼭 시즌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3년 만에 비숲 2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어? 너무 어려웠어. 그치? 처음에 볼 때는 아 너무 어렵다 막 이랬다가 결국 촬영이 끝나고 보면 재밌어. 보면은 재밌더라고. 그래? 근데 이번에 역시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었어. 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을 굉장히 후회했어. 이러고 비숲 2 보면 또 근데 여전히 어려웠어. 쓰리 하자고 할 거야. 여전히 원 배우들을 다시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은 뭐였어? 두나베 이랬지. 우리는 내가. 맨날 하는 두나베. 말이지. 두나베. 시즌 2의 심욱이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 똑같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질문이 무의미해. 섹시 이목, 셜록 승우, 빵 입고, 튀김 검사, 밥 먹시 이목,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별명은 뭐야? 그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는 난 처음 들어본 나도 거야. 나도 처음 들어봐.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소개도 그리고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그래도 그래 섹시먹이 좋은 것 같아. 황시먹 같은 후배가 있다면? 예쁠 것 같아. 예쁘잖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맞아. 시목이에게 여진과 동제란? 동제는 잘 모르겠어. 시목이가 동제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와, 쟤는 언제 철들까? 동제가 선배인데도 존칭을 잘 안 써줘. 서동제는 이러고 서검사가. 여진이는 황시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최고의 파트너이자 최고의 인생 친구. 시목이에게 음식이란? 이번에는 밥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을까? 안 알려줌. 글쎄요,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뭐 하나 먹는 건 있어요. 채소 중에 한 종류를 안 알려줌. 3년 만에 비숲 2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어? 당황했었어. 내가 알던 한여진이 맞나? 이런 면에서는 좀 많이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 시즌 1에 비해서 대사가 굉장히 많네? 약간 이런 당황? 여전히 흥미진진해. 그리고 다시 모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 그냥 어제 봤던 사람들 같았어요. 안녕, 좀 늙었다? 뭐 이런 얘기 했나? 저는 늙었어. 머리를 기른 이유가 있어? 머리카락이랑 손톱 발톱은 기억이라는 걸 한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머리가 기억해줬으면 했고 산뜻하고 풋풋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세월로 인해서 좀 짐스러워 보였으면 했어. 너무 길고 장황하다. 심오했어. 심오기와 꼭 함께 먹고 싶은 한 끼가 있다면? 다 찍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청승 맞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동이나 라면을 먹고 싶어. 포장마차를... 한여진에게 황시목이란?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지. 부끄럽네. 갑자기 말하고 너무 좋다. 수정. 황시목, 서동재 같은 후배가 있다면? 둘 다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머리를 굴리는 게 너무 보일 것 같아서 대학이 피곤할 것 같고 황시목은 너무 섭섭하게 바른 말을 해서 피곤할 것 같고 무태아 부장님 참 안 됐어. 거기 깨셨어. 그 동생이 조지아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절대 가르쳐줄 수 없지. 안 알려줌. 비밀의 숲 시즌 2에 합류하게 된 소감과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 팀에. 제 역할이 뭐든지 간에 아마 들어왔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최빗은 어떤 캐릭터야? 우선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죠. 주어진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자신감도 멋있는 것 같고. 뭐? 60? 65? 그냥 주부인 거? 애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늘 하는 대사가 있어서 야, 숙제 써? 뭐 이런 거. 뭐. 집에 돌아오면 그냥 엄마. 엄마가 되는 거. 한 단어? 멍멍이. 귀염귀염. 만물상. 만물상. 검사. 딱. 곰팅이. 뭐 별명이 곰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요? 뭐 뺀질이. 뭐 비밀의 숲에서.
비숍 시즌2에 합류하게 된 소감하고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소감은 기뻤고요. 이유는 시즌1을 봤기 때문이죠. 우태하는 어떤 캐릭터? 그냥 끙끙대는 인간이죠. 엘리트스 체민도 지켜야 되겠고 욕심도 채워야 되겠고 또 호락호락하게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말로 좀. 호락호락 용서가 안 돼, 걔는. 동료 배우들에 대한 첫인상. 키 크고 잘생겼다. 대사 잘 해온다. 보면서 즐거웠어. 내가 사석에서 만난 적이 한번 있는데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즐겁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 반가웠고 신기했어요. 그렇게 릴렉스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배웠다는 느낌 들어요. 두나 씨 얘기하는 거예요. 배두나. 배두나. 어, 정말? 그다음. 어, 정말요? 릴렉스. 내용에서 나하고 좀 부딪힐 것 같아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풀리면 안 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이 크고 피부가 좋지? 그치.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쌀뜨물. 내가 저번에 물어봤어. 시즌 1에서 심옥과 동재를 보고 들었던 생각. 누가 봐도 남다른 사람이잖아요. 동재도 마찬가지로 남다른, 내가 볼 땐 남다른 사람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시즌2에서 어떻게 변모할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 실제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많이 다른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욕망?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드러내지 않고 살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시즌2에 합류했을 때 유재명 배우님이 전해준 꿀팁이 있어? 그건 명백히 있는데 다른 일로 재명이가 통화를 했었는데 형 흰머리가 많이 들었어. 재명이 최선을 다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시즌2에서 동재는 걔가 천선한 거야? 동재는 애초에 그런 관념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시즌 1에서 하찮음의 아이콘 동재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가볍동, 인간박쥐, 얄밉재, 적폐고양이, 하찮은 쓰레기. 적폐고양이 귀엽다. 잘 몰랐는데 그럼 하찮은 쓰레기로 할래. 근데 되게 귀여워하잖아, 사람들이. 악역이지만 열심히 살아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 서동재는 죄가 없다는 수식어를 붙여준 팬들에게 한마디? 모두 같은 죄를 조금은 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했던 거가 아닌가 싶어. 어머, 물기신작전님. 아닌가? 진짜 엄청나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안 알려준다 그래. 안 알려준. 또 말이 정말 많아. 시즌 1 때도 말이 많았는데 2는 더 많더라고. 3년 만에 비숲2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걸 어떻게 외우지? 아 뭐야? 아, 진짜. 또 그죠? 이정이랑 맨날 제 3년 전부터. 얘 제일 잘해요. 절대 안 틀려 혼자. 몸살 좀 그만 부려. 그래 나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김지희구나. 혼자 막 달리. 정말 이 현장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네요. 비밀의 숲 원 배우들을 다시 만나서 처음 한 말은? 팀옥 형한테는 아, 형 나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아, 미치겠어요. 근데 이런 말 할 사람이 사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현장에서 사실 이럴 일이 잘 없고. 저런 캐릭터였구나. 제 밤새서 공부하고 100점 맞고 막 맞아. 그런 애 같아. 공부 안 했었다고 잤다고 그런 스타일.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심옥이가 만약 후배가 아닌 선배였다면 어땠을까? 승우 형이지 뭐. 대사를 잘 외우게 되는 게 승우 형이 아예 안 틀리니까 그 우리 드라마 대부분 롱테이크로 찍는데 그러니까 이 현장만큼 부담스러운 현장이 없어. 긴장되고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3년 만에 비숲2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어? 너무 설레고 두근거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하고 그래서 막 단숨에 읽었어. 시즌2에서는 연재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 민정수석까지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집안에서 내조를 잘 해왔다면 시즌2에서는 대그룹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능동적인 캐릭터로 많이 변한 것 같아. 한 조의 새 주인으로 연재가 보여줄 매력은? 일에 치여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 꿋꿋함을 잃지 않는 센 언니의 모습? 이번 시즌에 연재와 유난히 눈여겨봐야 할 케미의 인물이 있다면? 박상무라고 유일하게 숨통을 트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오른팔이자 보디가드 같은 그런 느낌의 박상무의 역할 되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남편인가요? 연재의 비서를 뽑는다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1번 능력의 아이콘 및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심옥이, 2번 인간미의 아이콘 여진, 3번 노련미의 정석 태아와 채비,
상황 판단의 귀재? 동재. 동재지. 아 진짜? 그럼 불편해 어떻게 부려. 이분들을 어떻게 부려. 제일 만만하고 그래도 어차피 놀아봤자 손바닥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난 동재야 잘 부탁해. 네. 그림을 그리라고? 나 졸라맨인데 어떡하지? 나도. 저도 그래요. 아 이걸 말도 안 돼. 네? 네 이건 아니지. 큰일 났다. 됐어요. 뭘 그린 거야? 오 잘 그렸다. 어, 다 되게 잘 그리네. 어, 문제. 오,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장난 아니에요. 이준혁이라는 배우는 항상 엄살이 심해. 누구야? 저는 저예요. 어, 어? 어머! 아, 자화사. 박지? 어, 한여진. 저요? 한여진. 한여진. 아, 저도 미안해. 아니, 세원인 줄 알았는데. 앞머리가 없어. 나도 난 줄 알았어. 앞머리가 없어. 아. 뭐야? 세원이야? 아, 처음에 사슴을 그리려다가 그게 안 됐어요. 코 그리는 데가 잘못돼가지고 그 강아지를 그리려다가 또 안 돼갖고 사자가 된 것 같은데 사자. 사슴은 난데 그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눈썹이 길잖아. 나 누구도 닮아야겠죠. 비슷하죠? 그건 나네. 오. 유지였어. 역시 한효진. 시목 머리가 독특해서 너무 미소년인가? 저런 말이 있는데. 잘 그렸다. 빛 작아가야. 와. 아 세비가님. 그 빛이에요? 그거 빡빡 아니고? 빡 이거 아니야? 방시목과 한여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2020년 8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와 함께 비밀의 숲에서 헤엄을 쳐요. 허우죠. 서동재도 또 나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비밀의 숲 시즌 2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비밀의 숲에서 같이 헤매 주세요. 저희 함께 8월에 브라운관에서 만나요.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손 왜 흔들었지? 빨리. 왜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 네, 비밀의 숲 시즌 2 8월에 만나요. 안녕.